안 소장입니다. 이곳은 한국 패션 산업협회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에서 전환법 관련된 세부 시행령에 대한 준비한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매된 사업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저희가 1년 동안 어렵게 싸워서 들어보니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구매대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불가하는 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령을 통해서 일부 품목들은 면제를 해준다. 저는 오늘 궁금했던 게 그 일부 품목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선인가 듣기 위해서 왔는데요. 많은 소비자 단체와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용품이든 전기용품이든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아마 여러분이 올해 7월 1일부터 안심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매된 업자가 지켜야 할 반드시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 점만 확인해 주시면 가능하니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세부 시행령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판이나 관련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항도 있으면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